15일 처인구 원산면 두창리 황토현 마을.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마을 주민들과 용인 씨가 함께 올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모내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.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참석한 김학규 시장과 지역 영농단체 회원들은 승용항기를 직접 운전하며 모내기에 나섰습니다. 김학규 시장은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는 사이 농사일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쌀 개방화에 맞설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농업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농사 짓기는 편해지셨는데 문제는 소득을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에서 농산물이 자꾸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락이 되고 근데 그 가격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. 뼈심 들여서 농사 지어봐야 소득이 나야 될 거 아니야. 용인에서는 이달 말까지 4천여 헥타르의 논에 모내기를 마치고 올가을 약 2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시는 우량상토와 우렁이 종자, 친환경 생물 방제제와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연중 실시하는 등 고품질의 친환경 유기쌀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